프로님, 백스윙 사람들이 힘들어하잖아요. 네. 쉽게 올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왜못 올리냐면은 주문이 많잖아요, 주문 올릴 때. 뭐 예를 들어서 하체는 잡아놔야 되고 무릎 고정시켜야 되고 내가 아는 것만 하더라도 올라갈 때 사람이 야, 여기서 그냥 여기 올려봐 그러면 그냥 올리면 되는데 그리고 이게 조금 부족하더라도 올리면서 좀 느낌 찾아가면 되는데 올릴 때자 무릎 고정시키세요 뭐팔쭉 펴야 됩니다 테이크 백힐 삼각형 유지해야 됩니다 자 가서 허리 정도 올라갔을 때 잡아놓으시고요 그다음에 몸통 돌아가는 대로 쭉쭉 더더더더더 익혀 아니 어느 누가 쉽게 올리냐고 이거를 쉽게 못 올리지 그러니까는 벌써 한 다섯 가지를 머릿속에 들고 1번 티에서 딱 쓰는데 응? 이거 어떻게 하냐고 몸이 굳은 상태에서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아나 백스윙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야 아니 많게는 세네 개에서 10개 생각하는데 어떻게 쉽게 올리지 이거를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예전에 되게 유명했었어요 LPGA 투어 다니고 지금 은퇴하셔가지고 가정 이끌어서 사신 분인데 지금 어린 딸이 골프 치고 있거든요. 그 영상 한번 보세요. 애가 백스윙 어떻게 올리는지. 그 영상 보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이렇게 올려서 제대로 들어간다고. 그냥 어떻게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클럽을 그냥 위로 올려보세요. 위로 올려서 그 움직임에서 이제 조금 더 연습이 되셔야지 이거를 뭐 여기까지 끌고 와서 어떻게 해서 뭐 잡아놓고 돌려서 이렇게 할수 있는 동작은 아니죠, 이게. 그러면요, 그 영상을 보고 깎여 맞거나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제일 고려해야 될건 뭐예요? 아, 이렇게 올렸어. 근데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칠 거야? 공을? 일반인은 초보자는 그렇게 맞을 것 근데 이제 같은데. 얼루 쳐 공을 보낼 때 목표가 있잖아. 골프는 타겟으로 시작해 타겟으로 끝난다고 했잖아. 타겟으로 시작해 타겟으로 끝나. 그러면은 내가 어디로 쳐야지 한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은 백스윙 이렇게 드는 것도 우리가 공을 맞추기 위해서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맞추기 위해서 올렸으면 그냥 우리 머릿속에 뭐 생각해야 돼? 아, 이걸 공 얼루 쳐서 보내겠다 생각을 해야지 그 다음 스윙계도 맞아 떨어지는데, 잘 맞추기 위해서 올렸고, 그 다음에 보내기 위해서 다운스윙을 했다고.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남편이가 얘기한 대로 백스윙 영상 조회수도 많이 나왔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힘드시다는 얘기잖아요. 백스윙 올라갈 때. 그래서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했지만은, 이런 아이들처럼 좀 편하게 생각해서 쉽게 올려도, 여러분들이 공 맞추고 스윙하기에는 전혀 무리된 부분이 없으니까는 좀 그렇게 좀더 편하게 가볍게 한번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결국에는 영상을 진짜 1회 이렇게 얹죠. 얹으더라고요. 얹으니까 당연히 나는 이렇게 칠것 같았어요, 초보자는. 근데 이렇게 올리고.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이 아이가 2, 3년 뒤에도 이렇게 하겠냐고. 아니지. 이렇게 올리다가 편하게 올리기 시작하면 조금씩 변형을 주겠지. 힘도 생기고 힘도 그러니까. 생기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발전되는 거지. 근데 나는 얘기한 게 뭐냐면 너무 어려워하시니까는 그냥 편하게 올려보세요. 이렇게. 처음에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올려야지 맞추기 편하니까는. 그럼 올리고 그렇게 해서 다운스윙 연습하고 타겟팅 연습하다 스윙이 이게 이루어지면은 그다음부터 조금씩 수정해야 되지 않다. 전또 타겟팅에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내가 이게 항상 타겟팅. 손님 얘기하신 거는 이렇게 들어도 뭘로 보내라고. 보내니까 또쫙 펴지는데요, 팔? 왜냐면 보내니까. 맞아, 맞아. 당연하지. 진짜 이렇게 올리더라고. 맞아. 타보고 뭔가 올리고. 근데 다 이렇게 올린다. 우리 애들 다 시켰는데. 이렇게 올리는 한 명도 없어. 애들 그냥 백스윙 시키면은 주니어 친구들? 아니 우리 사형제들도 그냥 바로 이렇게 올리지. 이렇게 자꾸 올리냐, 또. 근데 공 기가 막히게 맞춰.